네, 안녕하십니까. 더 공시의 김선입니다. 그 최근에 그 아시아나항공 그 감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 매체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감자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기사들을 지금 많이 내고 있는데요. 한 두 번에 걸쳐서 첫 시간은 그 감자의 원리, 감자에 대한 우리 기본적인 그 공시 지식들을 좀 공부를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아시아나항공 과연 그 감자 가능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증자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증자는 자본금의 증가죠, 그죠? 그리고 자본금을 증가시키려면 신주를 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감자는 자본금의 감소죠. 그러니까 자본금을 감소시키려고 하면 구주, 즉 이미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소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본금 증가액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로 자본금의 증가액을 계산했거든요. 감자를 할 때 자본금의 감소액은 액면가에다가 소각되는 주식 수를 곱하면 감소하는 자본금 액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감자는 우리가 크게 봐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상감자, 그리고 하나는 무상감자입니다. 이 뭐 단어에서부터 이제 벌써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유상감자라고 하는 것은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나 아니면 전부를 회사가 회수해서 소각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최근에 그 주가, 시세보다도 약간의 프리미엄을 붙여서 회사가 매입을 해주는 겁니다. 무상감자는 말 그대로 아무런 보상 없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회수해서 소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감자는 반드시 주총의 그 특별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임의대로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강제로 가서 두들겨 패서 주식을 빼앗아서 소각하는 게 아니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감자를 진행을 하게 된다. 유상감자이건 무상감자이건. 자,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정상적인 회사의 자본은 어떻게 되냐면, 자, 회사가 처음에는 자본금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하면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자본 내에 생기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또 돈이 필요해서 뭐 주주들을 상대로 증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 나오는 가상의 예처럼 자본금이 100이고 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이익잉여금이 200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이 200이 생겨서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이 회사의 자본총계는 500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회사라면 자본금에 회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익잉여금도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잉여금도 생기기 때문에 자본총계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회사는 자본금보다는 자본총계가 큽니다. 정상적인 회사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표에서 보는 이 회사의 자본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자본금이 200이고 자본잉여금이 300인데 여기 보면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여기 괄호 결손금 이렇게 괄호. 네. 이 회사는 이익을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손실을 내다 보니 이 손실이 쌓인 그 누적 결손이 450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더해서 500인데 여기에 이익을 내지 못하고 결손이 450이 쌓여 있으니까 자본을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다 더해서 산출한 자본 총계가 50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자본 구조를 보게 되면 딱 보면 외형상으로는 분명히 자본금이 200이죠. 그런데 이 자본금을 200을 지키지를 못하고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도 더 적은 50으로 쪼그라들어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유는 뭐냐? 이렇게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어서 자본 내에서 이 결손금이 마이너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자본금 200을 지키지 못하고 자본 총계라고 하는 놈이 50밖에 안 돼요. 자, 이런 구조. 다시 말해서 자본 총계보다도 자본금이 더 큰 구조. 자본금보다도 자본 총계가 더 작은 구조. 이런 구조가 바로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의 재무제표를 딱 봤을 때 아, 이 회사가 현재 자본 잠식 상태다 아니다 하는 것을 0.1초 만에 알 수 있는 방법은 회사의 자본 총계하고 자본금만 딱 보면 자본 총계보다도 자본금이 더 크네? 그러면 바로 자본 잠식 상태다 하는 걸 바로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금을 과연 얼마나 갉아먹은 셈이냐? 이제 자본 잠식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 자본 잠식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자본금하고 자, 우리 앞에 표에서 본 자본금은 200이죠. 그죠? 자본금 200하고 자본 총계 50 간의 차이인 150만큼을 분자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자본금은 200인데 자본금하고 자본 총계 간의 차익이 150이다. 그래서 200분의 150을 하면 0.75가 되죠. 그렇죠? 0.75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7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본 잠식률 계산하는 방법.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볼까요? 지금 자본이 요 괄호는 마이너스란 뜻이거든요. 지금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로 나와 있습니다. 자본 총계가 우리가 앞에서 본 것들은 자본 잠식일지라도 자본 총계 숫자는 플러스였는데 이 회사는 자본금이 200인데 결손금이 무려 550이나 되고 자본 잉여금은 300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거 더 해봐야 500. 여기에 마이너스로 550이 있으니까 결국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50으로 가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자본 총계가 제로가 되는 순간부터는 자본 완전 잠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로를 넘어서서 자본 총계 자체가 마이너스까지 가버리면 자본은 완전히 잠식되어 있는 상태이면서 회사의 자산보다도 부채가 더 큰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재무제표 항등식에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부채는 플러스 형태로 있겠죠. 그런데 여기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형태로 가버리게 되면 부채와 자본을 더한 이 자산이라고 하는 놈은 부채보다도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부채에다가 자본을 더하는데 자본이 마이너스면 결국은 이 자산은 부채보다도 더 작다. 이런 회사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모두 다 매각을 해도 부채를 다 상환하지 못하는 재무구조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재무구조를 가진 회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보고 이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냐 아니냐 하는 것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나인이라고 하는 그 코스닥 회사가 있는데 16년 말, 17년 말, 18년 말에 이 회사의 자본 구조를 나타낸 표입니다. 숫자를 제가 최대한 조금 간단하게 그 다음에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들도 제가 조금 간단하게 살짝 추렸습니다. 자, 16년 말에는 이 회사는 자본 잠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본금보다도 자본 총계가 월등하게 큽니다. 보니까 회사가 자본 잉여금도 든든하게 있고 자, 이익 잉여금도 110억 원으로 든든하게 있습니다. 자, 2017년 말은요. 2017년 말은 자본 잠식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히 자본금보다도 자본 총계가 더 큽니다. 그러나 자본 구조는 과거보다는 조금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니까 이익 잉여금이 아니라 지금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단기 순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버린 거예요. 1년 만에 단기 순손실이 굉장히 크게 나버리니까 그 전에 있던 그 110억 원의 이익 잉여금을 다 까먹고도 적자가 그보다 훨씬 크다 보니까 여기 그냥 이제 결손금
이익잉여금 구조가 아니라 결손금을 가진 구조로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자본잉여금 있고 이걸 전부 다 더하니까 610억, 자본금은 200억이니까 아직도 자본금하고 자본총계 간의 차이가 크니까 여기서 자본잠식을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닌 듯 했는데 18년 말에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본잠식이죠. 왜냐하면 자본금보다도 자본총계가 더 작은 구조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2018년 말에는 지금 자본잠식 구조로 갔는데 보니까 결손금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여기 1년 전에 180억에서 지금 누적 결손이 670억까지 늘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년 사이에 회사의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의 그 손익이 크게 망가진 상태다. 그래서 결손금이 이렇게 크게 나다 보니까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하고 여기 결손금 마이너스 부분을 다 더하니까 자본총계가 140밖에 안 되는, 자본금은 210억이니까 18년 말에는 이 회사는 지금 자본 잠식 상태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상감자의 큰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무상감자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기업이 무상감자를 하는 이유의 99% 이상은 회사의 결손금을 해소를 해서 자본 잠식을 탈피하기 위한 겁니다. 무상감자를 하는 이유 중에서 거의 99%는 회사의 결손금을 해소를 해서 자본 잠식에서 탈출하기 위한 것이다. 자, 어떻게 무상감자를 통해서 자본 잠식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주식회사 짜장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자, 총 발행 주식 수가 만주다. 그러면 이 만주 중에서 천주를 회사가 무상 감자하기로 하고 주총을 거쳐서 확정을 지었다. 그러면 감자 비율은 10%가 됩니다. 만주 중에서 천주를 무상 감자하면 감자 비율은 10%가 되는 거고, 자, 자본금은 얼마나 감소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면가 5,000원이라고 하면 천주를 소각하니까 500만 원만큼의 자본금 감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감자는 무상감자이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땡전 10원 하나 안 주고 회사가 강제로 회수해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만큼 회사가 감자 차익을 얻게 되는데 이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의 한 종류거든요. 그래서 감자 차익, 즉 자본잉여금이 500만 원만큼 발생되는데 이 자본잉여금을 결손금 해소에, 결손금 보전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자본금이 줄어드는 만큼 회사는 전혀 보상을 하지 않고 자본금을 줄였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줄어드는 자본금만큼이 고스란히 감자 차익, 즉 자본잉여금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본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누적 결손금을 해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자, 이 표를 보고 한번 쉽게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런 자본 구조가 있습니다. 자, 회사가 자본금은 300이고 자, 이익잉여금에 괄호가 돼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익이 아니라 지금 누적된 결손금이라는 겁니다. 결손금이 이만큼 있고 자본잉여금이 이만큼 있고 그래서 자본총계는 150이다. 자, 자본잠식 상태죠, 그죠? 자본금보다도 자본총계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본잠식 상태고 자본잠식률은 50%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자본금을 자 150만큼 줄여보겠습니다. 자, 자본금 300에서 150만큼 줄이면 자본잉여금은 줄어든 자본금 150만큼 고스란히 자본잉여금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구성이. 이걸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자본금은 300에서 150이 빠져서 150이 되고 이익잉여금은 일단 그대로 보내놓고 자본잉여금이 300에서 이렇게 450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본총계는 150인 겁니다. 자본총계는 150, 자본금은 150 이렇게 되죠.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같으니까 일단은 자본잠식은 해소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죠? 예.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자를 해서 자본금을 줄인 만큼 자본잉여금이 그대로 늘어나니까 자본총계 숫자는 안 변해요. 여기 150, 150, 150이잖아요. 자본총계라는 숫자는 변하지를 않고 자본금이 변하고 이렇게
자본 잉여금이라는 숫자가 자본 구성 항목 내에서 얘네들끼리만 숫자가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이라는 자본 총계라는 숫자는 가만히 있는데 감자를 통해서 자본금이 줄어들어 버리니까 자본 잠식률을 해소할 수가 있다는 거죠. 회계적으로. 자, 이건 어디까지나 회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150이 아니라 자본금을 200만큼 줄여버리면 감자를 통해서 무상감자를 통해서 줄어든 200만큼이 자본잉여금에서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자본금은 300에서 200이 빠져서 100이 되고 이익잉여금은 그냥 그대로 보내주고 자본잉여금이 300에서 200이 붙어서 5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당연히 자본은 150 그대로죠. 그죠? 자본금에서 200이 빠지고 자본잉여금에서 200이 플러스 됐으니까 자본총계는 150 그대로 유지되는데 자본금은 감자를 했으니까 100으로 팍 줄어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본금보다도 자본총계가 더 커지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이 경우보다도 더 확실하게 자본 구조를 개선을 시킨 겁니다. 완전히 자본 잠식을 탈피하는 구조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결손금이 크다면 그 큰 결손금을 해소를 해서 그 자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감자 비율도 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결손금을 해소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 요 표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자본 잉여금을 가지고 이 누적된 결손금을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 단계도 갈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다음 단계에는, 여기 자본 잉여금으로 이제 결손금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자본 잉여금을 가지고 결손금을 해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표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자본잉여금이 이 회사가 이만큼 있고 결손이 이만큼 있고 자본금이 이만큼 있다 하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자본잉여금을 가지고 바로 회사의 그 누적 결손금을 갖다가 쓱싹쓱싹 지운다기보다는 자본잉여금이 늘어나는 만큼 그 자본 총계에 플러스 효과를 주기 때문에 회사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감자를 통해서 창출한 자본잉여금을 활용을 해서 결손금 숫자를 썩 지우기보다는 자본잉여금을 잉여금대로 늘려놓고 또 결손금을 결손금대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렇게 왜 감자를 하게 되면 그 자본 잠식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자, 우리가 감자에는 크게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다고 하였고, 또 무상감자를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공시하는 내용을 보면 주식을 병합하는 방식의 감자가 우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액면가 5,000원짜리의 주식 10주를 같은 액면가 5,000원짜리 한 주로 병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10대 1 감자가 되고 감자 비율로 따지면 90% 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B, C, D 네 사람의 주주가 40주, 30주, 20주, 1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90% 감자를 해버리면 감자하고 나서 A가 가진 주식은 49, 36, 36주가 소각되고 4주밖에 안 남는 거고 B는 3주, C는 2주, D는 1주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은 자 5,000원짜리 100주가 있었으니까 자본금이 50만 원이 있다가 이제 주식수가 10주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5,000원 곱하기 10주를 하게 되면 자본금은 5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어들고 따라서 감자 차익으로 50 빼기 5를 하면 45만 원의 감자 차익, 즉 자본 잉여금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행 주식 수는 100주에서 10주로 줄어드니까 10분의 1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발행 주식 수가 10분의 1로 감소하니까 감자 이후에는 기준 주가를 10배를 상승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 2만 원의 주식이었다면 감자 기준 주가를 적용하면 2만 원 곱하기 10배를 해서 20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다시 거래를 재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컨버즈라고 하는 아마 제지 뭐 블랙 그 카메라 그 자동차 그다음에 뭐 블랙박스 ICT 뭐 이런 제품들 만드는 회사 같은데요. 제지 쪽이 주류인 것 같은데 이 컨버즈라고 하는 회사가 올해 1월 달에 낸 감자 공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3천만 주 정도 주식을 소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통주를. 그래서 자본금은 168억 원에서 한 16억 원 정도로 그러니까 한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자 감자 전후의 주식 수를 보면 한 3,300만 주에서 330만 주 정도로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감자 비율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90%가 되는 거고 감자 방법은 10줄을 한 주로 병합을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식 병합 방법에 의해서 액면가 같은 액면가로 10줄을 한 주로 병합을 해버리는 겁니다. 감자 사유는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재무구조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감자를 하는 무상감자를 하는 기업의 거의 대부분은 결손금 보전입니다. 재무구조 개선, 그러니까 자본구조 개선인 거죠. 자 주총을 열어야 되고 자본금 감소니까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을 거래 정지를 시켰다가 거래를 재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컨버즈라고 하는 기업의 실제로 그 자본 구조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자 2018년도 말에도 보니까 자본금보다도 자본 총계가 훨씬 작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말 기준으로도 이 회사는 상당한 자본 잠식 회사였고 2019년 말에 보니까 오히려 지금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2020년 1월 달에 해가 바뀌자마자 바로 10대 1의 감자를 통해서 자본 완전 아마 10대 1 자본 감자를 해도 자본 잠식에서 당장 탈피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자본 완전 잠식에서 좀 벗어나는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회사는 90% 감자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액면가 조정 감자가 있습니다. 액면가 조정 감자 이게 뭐냐면 주식의 액면가를 10분의 1로 조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인데 액면가로 500원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역시 감자 비율은 90%가 되는 겁니다. 자 ABCD가 40, 30, 20, 10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액면가를 10분의 1로 조정을 한다. 그러면 ABCD 주주의 주식 수는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40, 30, 20, 10주가 되고 다만 이 주식의 액면가만 그 전에 5,000원에서 500원으로 바뀌니까 감자 액면가를 조정하기 전에 자본금은 5,000원 곱하기 100주니까 50만 원인데 액면가를 500원으로 바꿔버리니까 주식수는 그대로 100주지만 액면가가 500원으로 바뀌니까 자본금은 5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자 차익이 45만 원 발생하는 거고 90%의 감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행 주식수는 그대로 두고 액면가만 낮춰서 감자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주식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감자 기준 주가 조정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2019년 8월 달에 금호전기라고 하는 회사가 감자 결정 공시를 냈을 때를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감자 주식의 종류와 수 그냥 밑줄을 꺼놨습니다. 그럼 뭐지? 감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기네들이 몇 줄을 소각하겠다는 이 숫자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보통주면 보통주, 우선주면 우선주 그냥 줄을 꺼놨어요. 아 이건 뭐지? 근데 밑에 보니까 자본금은 496억에서 49억. 아 이거 보니까 거의 90% 감자인데 10대 1 감자 같은데 그 다음에 감자 전후의 발행 주식 수를 보니까 이게 보니까 993만 주에서 역시 감자 후에도 993만 주인 거예요. 발행 주식수의 변화가 없네. 그런데 자본금은 10분의 1로 줄어드네. 그러면 우리가 이 단계에서 벌써 아, 이 친구들은 액면가 조정 감자를 하는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밑에 감자 비율은 90%로 나와 있다. 감자 방법을 보니까 아 액면 금액 감소구나.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을 액면가 500원으로 조정을 하는구나. 감자 사유는 똑같습니다. 결손금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 예. 그다음에 주총을 열어야 되고 거래 정지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무상감자의 두 번째 그 큰 목적은 뭐냐면 자 회사의 자본 구조가 나빠서 결손이 너무 누적되어 있어서 감자를 통해서 결손금을 해소를 하는 식으로 자본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업도 있는가 하면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재무 구조가 거의 대부분 건실한 기업들인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즉 자사주를 그냥 소각을 하는 겁니다. 주주들을 위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뭐 외부에 매각을 해서 현금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이 있는데 뭐 직원들한테 뭐 인센티브도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소각을 해서 발행 주식 수 자체를 감소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 주식은 우리가 향후에 유통시키지 않겠다 해서 바로 소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유형의 그 기업들의 무상감자하고는 다른 유형의 감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시가 나오면 자 휴젤이 2019년 9월 달에 감자 결정 공시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워낙에 감자에 민감하다 보니까 주주들이 그냥 감자 결정이라는 공시만 보고도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야, 내가 몰랐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 회사가 재무구조가 엉망이어서 해가지고 손 빠른 주주들은 그냥 바로 들어가서 매도 버튼 누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휴젤 같은 경우에 보면 자 80만 주 보통 주를 감자를 하는데 보니까 자 자기 주식 소각이다. 아, 회사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 80만 주를 소각을 하는구나. 감자 사유는 주주가치 제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도 올해 2월 달에 자 12.5%를 감자를 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제 유상 소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상 소각 대금은 한 주당 2,970원이다. 아 이건 뭐냐면 아, 이 회사가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12.5%를 회수해서 주당 2,975원을 보상을 해주고 소각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유상감자입니다. 지금 유상감자를 하겠다는 그 공시거든요. 한 주당 2,975원을 주고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받아서 소각을 하는데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12.5%를 받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1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12.5주니까 뭐 12주나 아니면 13주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그 자기 주식의 12.5%를 그냥 무상으로 소각을 한다.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12.5%는 주당 2,975원을 주고 보상을 해주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 중에서 12.5%는 그냥 무상으로 소각을 해버리겠다. 자 이런 공시거든요. 근데 이제 유상 소각 대금 2,975원은 어떻게 산정을 했냐면 최근 2개월, 1개월, 1주일간의 주가 흐름에서 20% 정도 프리미엄을 얹었다. 그러니까 조금 주주들을 배려를 해준 거죠. 그죠? 최근에 주가 흐름에서 한 프리미엄을 조금 얹어서 근데 이것도 이제 역시 주총에서 주주들이 찬성을 해 줘야지 이 감자를 실행을 이제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날 이 유상감자 공시를 한 날 웅진싱크빅이 배당 결정 공시도 같이 합니다. 올해 2월 달에 보통주 한 주당 310원을 배당을 하겠다. 이렇게 같이 공시를 했는데 이날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 며칠 뒤인가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웅진싱크빅 뭐 주주 달래기 묘수 유상감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니까 웅진싱크빅의 주주 환원책이 현금 배당하고 유상감자 투트랙으로 진행돼서 이목을 끌고 있다. 그래서 보통주 12.5%에 대한 유상감자하고 주당 31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감자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기준 주가의 12.5%인 주당 372원을 돌려받는다. 우리가 앞에 공시에서 봤던 기준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 2,975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2,975원을 기준 주가라고 표현하면서 이 기준 주가의 12.5%인 주당 372원을 돌려받는다?
사실상 배당과 동일한 금전적 이익이 발생한다. 그래서 웅진싱크빅 주주들은 주당 310원하고 여기 주당 유상감자 주당 372원을 합쳐서 주당 682원을 받게 된다. 자, 이건 굉장히 이상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유상감자는 최근의 주가 흐름에 근거를 해서 그만큼 내 주식 중에서 일부를 회사에 제출을 해서 소각이 되어버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지 배당과 동일한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배당은 내가 주식을 그대로 보유를 하면서 회사에서 주당 얼마의 배당을 주는 것이고 유상소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일부를 감자 비율만큼을 회사에서 회수해 가서 그냥 소각을 하는데 그 대가로 최근에 주가 흐름에 약간 플러스를 시켜서 나한테 보상을 해주는 건데 사실상 배당과 동일한 금전적 이익이 발생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당 372원을 돌려받는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기사가 나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기사가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감자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 감자의 종류, 또 무상감자의 종류, 또 무상감자가 또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왜 무상감자를 하면 자본잠식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이런 감자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실제 사례들, 특히 지금 아시아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감자 이야기가 지금 여러 매체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아시아나 항공 감자 가능하겠는가, 채권단에서 실제로 감자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더 공시를 하면서 어떤 막 구체적인 종목의 뭐 미래 주가 흐름이라든가 예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말씀을 잘 드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뭐 그렇게 크게 자신도 없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한 달, 두 달 투자하고 말 사람들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 시장에서 투자자로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시하고 어떤 재무 회계적인 기초 지식들은 꾸준하게 쌓아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공시 해석을 좀 도와드리고 좀 더 편하게 어렵지 않게 공시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중간에 재무적인 지식, 회계적인 지식도 함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지 종목을 찍어주고 그 종목 주식의 흐름을 예측을 해서 이거를 사실화 팔라고 하는 그런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방송을 보시려면 다른 유튜브 채널 보면 뭐 폭등 종목 찍어주는 방송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송 참조하시고 저는 정말 이렇게 좀 기초적인 그 실력, 투자 실력, 체질 예. 꾸준하게 제가 이 더공시 시작할 때 처음에 하루에 아령을 20개, 30개씩 해서 6개월, 7개월 해서 이렇게 팔임을 길러야 되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뭐 이렇게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방송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네. 저 아까 전에 그 주식수를 줄이는 액면가를 줄이는 감자가 있었고 예, 예. 주식수를 줄이는 병합감자가 있었는데 예, 예. 대부분은 주식수를 줄이는 병합감자가 시장이 더 많이 하지 않나요? 예, 병합감자가 거의 압도적으로 많고요. 네. 액면가를 줄이는 감자는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주식수를 줄이는 감자를 하게 되면 보통 예. 주가가 폭락하게 되어지는데 예. 사실상 뭐 이제 착시 효과이긴 하겠지만 예, 예, 예. 대부분 주가는 폭락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예. 사실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액면가 줄이는 감자를 하게 되면 예. 주식 수량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도 주주들한테는 불만을 사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예. 왜 병합 감자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주식 그 수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감자를 하는 거는 그 이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의 회계적인 이벤트입니다. 감자를 한다고 해서 회사의 실질적인 펀더멘탈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회계적으로 재무 구조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회계적으로 재무 구조를 그렇게 개선해 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다음에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것을 좀 수월케 해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결손이 너무 많이 나서 감자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은 주가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액면가 밑으로 떨어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냥 액면가 조정 감자를 해버리는 건 안 되거든요. 병합 감자를 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액면가 이상으로 아니면 주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높여놔야지 그 다음 차순으로 유상증자가 수월하게 진행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무상감자를 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안 좋다. 누적 결손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많다.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동전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업 이미지도 너무 나쁘고. 예. 거의 우리가 말하는,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개잡주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에서 좀 탈피를 하려고 하면 10대 1, 20대 1, 30대 1의 병합 감자를 해서 그래도 천몇백 원 아니면 만 원, 2만 원짜리 주식을 만들어서 이미지도 좀 개선시키고 그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돼 있어야지 유상증자도 좀 수월케 할 수 있는 그런 뭐 측면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뭐 질문이 없으면 다음 바로 시간에 아시아나 항공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